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이라며. 안 돼요. 안 돼. 나도 그렇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도로 지나가던 차들 블랙박스에 찍혔을 수도 있으니까 당장 인터넷에 올려서 목격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 오가 절도째 문화재 훼손 씌워가지고 그냥 쳐넣어버리자고. 그래야 돼요. 정말. 야 이씨, 안 열어. 야씨, 야씨, 야씨. 와, 여보세요? 정민숙 씨 부인되시죠? 예, 그런데요? 네, 여기 양평경찰서인데요. 정민숙 씨 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경찰서요? 응? 에이고, 에이고. 창고에 도둑 드나드는 줄도 모르고 그 도둑놈이 훔친 이중장부 내가 회수 중이야. 옆에네야. 암튼 또 한번 뒷구멍으로 그딴 짓 해봐. 그땐 안나 엄마하고 지랄이고 그냥 확 다 베껴서 내쫓아버릴 테니까. 그렇다고 니들 사기친 거 덮겠다고 진짜 금강산도를 태워? 아유, 이걸 그냥 확. 야, 사기? 사기라니. 사업이지. 가짜 금강산도로 500억 대출 받은 거 분명 네가 네 이름으로 사인했잖아. 진짜 금강산도 까발려서 뭐하게? 왜? 양심 선언이라도 하고 싶었어?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여기서 진짜 금강산도 나오면 대출 받은 500억 날라가고 너랑 나랑 다 쪽박 잤어! 진짜 금강산도건 가짜 금강산도건 우리가 만들면 그게 진짜죠. 아야, 그 진짜건 가짜건 난 다 난 모르겠고 500억 대출 받은 그림이 무조건 진짜야. 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저 민규 선대 맡겨. 알았어? 아, 그리고 그 전시관에 금강산도 다시 올려. 국보 추진 바로 진행시킬 거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과장님 오셨습니다. 사망한 김선우 씨, 원래 아는 분입니까? 예, 그의 회사 후배입니다. 하마터면 동승자가 없다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근데 차량 안에서 정민석 씨 지갑이 나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조수석과 차문 사이에 끼어있더군요. 잠수부 수색 작업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니, 지갑만 나올 수 있잖아요. 차에 안 탔는데. 혹시나 해서 주변 인근 CCTV를 체크해보니 동승자가 확인됐습니다. 조회해보니까 수배 중이시던데요. 뭐 그 사건은 제 담당이 아니라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수색 작업은 날도 어두워지고 물살이 세져서 철수했습니다. 저
저도 남편분의 생존을 바라지만 워낙 급류에다 지형이 험합니다. 아무래도 내일까지밖에 수색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는 게 어딨어요. 발견될 때까지 계속 해줘야죠.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장비와 인력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생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차가 전소했고 20m 밑으로 떨어져 급류에 빠졌습니다. 저 아무래도 저희 쪽 판단으론 어떡하냐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하다고요? 아우 정말 이거 어떡하냐고. 아유 이게 맨날 그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가 큰 건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투약이나 그 어떤 치료보다는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관심도요. 엄마. 어, 왜? 응? 엄마 이제 교수 아닌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너 학교까지 빼먹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 없잖아. 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비켜! 너 비켜! 아이고 씨. 아버지가 꼭 모시고 오래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이고 뭐고 내가 거길 왜 가니? 가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내 걱정 조금도 하지 말고 은수나 데리고 가. 어머니 혼자서 빈집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단 며칠만이라도. 아무도 없으면 혹시라도 민석이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니? 애미고 부인이고 자식이고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어머니. 왜?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만 헛된 이만 갔냐고. 난 엄마니까.
옹알이 할 때부터 내 자식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엄마니까. 어머니 저도 희망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넌 버려. 버려 단말하는 말.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너한텐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미안하다. 내가 가진 게 많았으면 우리 민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은수 마음이나 달래주도록 해. 은수까지 다치면 어떡하니? 얼른 가. 아버지, 살았다. 외구들이 전화를 내리치고 있는 것이오. 외구들의 등살에 살 수가 없습니다요. 몰살당한 마을이 한둘이 아닙니다. 끌려간 처자들은 어떻고요? 우리 딸년도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신고는 하셨어요? 하면 뭐랍니까? 외구 무치를 생각은 않고 산대로 옮겨가 살랍니다. 조상 대대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어디 가서 살라는 것인지. 이 조선이란 나라에 오잖아. 어디 갈 곳들은 있어? 한양으로 가려고 합니다요. 그 양요지소라는 곳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 굶진 않는다고 들어서. 방금 양유지수로 하셨어. 예, 저희 친척들도 거기에 가서 일자리도 얻고 글도 배웠다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어. 아유, 나리.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불려 호회 불위 호성. 불려 호회 불위 호성. 불려 호회 불위 호성. 불려 호회 불위. 어허, 집중 집중. 생각지 아니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한 생각한 것을 실천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구절이니라. 불려 호회 불위 호성. 불려 호회 불위 호성. 야, 거지도령! 야, 우리 집 개도 그런 건 안 먹는다. 방에도 크게 먹인다 봐. 뭐하러 학당을 다니냐? 꾸역꾸역. 어차피 과시도 못 치를 텐데. 죄인네 자식은 눈치작이 없는 거 모르나 봐. 맞아. 재밌다. 재밌다. 올려봐. 아, 예. 야, 죄인은 아직 밥을 안 먹나? 아, 예. 오늘 아침상도 그대로 물렸습니다. 참나, 곧 죽을 놈의 유난을 떠는구만. 아, 저기 저자가 아까부터 포교나리를 불러달란디요? 뭐라고, 날 불러달라? 예. 아이고. 백성들은 흉년에 피죽한 사발 못 먹고 죽어나가는 판에 그 당상관까지 지냈다는 양반이 이게 찬투정을 하시오? 내가 일러준 대로 한양 내 본가에 연통은 넣었느냐? 야, 야 너, 너 방금 들었지? 어? 아, 예.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 눈엔 내가 네 아래 것으로 보이냐? 네 이놈!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이게 아주 지 손으로 지 재상을 차리는구만! 내가 눈 뜨고 이런 꼴은 못 보지! 이러지 마십시오! 또 징계 받으십니다! 죄인 놈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것은 다 반사다! 죄 없는 백성들을 학살한 악질 죄인 놈이 어디서 상전 노릇을 하려는 것이야! 한양에서 사약이 내려올 때까지 돼지지 말고 살아 있거라. 고라이지다이는 부적하다요. 마치가 야리마세나. 도테모이. 장군께서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요시다. 하이. 조선은 유학이 나라의 근본이고 사대부의 나라이니 이런 물품들이 한낱 잡동사니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우리 일본은 여전히 부처님의 자비를 믿는 나라이니 이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은 어찌 되었소? 조선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
내 두둑히 쳐주겠다고 했었는데. 여인은 물건이 아니오. 어머니, 찌개 다 식습니다. 어서 와서 드세요. 어서 오세요. 향아, 나으리가 퇴근이 이렇게 매일 늦으시냐? 일이 많다시나 봐요. 계속 야근이래요. 안 되겠다. 너희들 먼저 먹자. 어? 향아, 나으리 드실 음식 따로 좀 더 챙겨놓자. 예. 대체 뭘 하시고 다니시는 거야? 바람이라도 나셨나? 아이고, 아유, 큰일 났네. 가야 되는데. 아. 가버려. 다시 오지 마. 너 삐졌어? 몰라. 갔다가 바로 다시 올 건데 뭘. 언제까지 이렇게 두 집 살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야. 왔다 갔다 몸만 축나고. 그러게. 이제 슬슬 배도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술 취한 놈들한테 손목 잡혀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말해? 아유, 아니야. 내가 해. 내가 할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 진짜지? 그럼. 약속. 약속. 더 잘 찍어. 벅치게 하고. 기억나? 내가 당신 요 가슴털에 반했던 거. 서방님, 많이 늦으셨습니다.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등나무 수량이 빨리 맞춰져서 일찍 올라왔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아니, 내일 온다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오늘? 설마... 됐어. 아, 그래. 뭐 눈치 챌 테면 채라지 뭐. 서방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차 좀 드세요. 아니요, 나는 괜찮소. 아, 부인 먼저 건너가 주무시오. 나는 뭐 해야 할 공부가 좀 있어서. 먼저 건너가시라니까요. 저 이것 동시 투익환 빼른 끈하. 저 이것 동시 투익환 빼른 끈하. 저 이것 저거 뜸시 따이고 일러 못 보는 말.
속이 터지면은 양반 체면 내가 다 팽개치고 내가 이런 자리까지 나왔겠어. 아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 얼굴 좀 봐요. 이 얼굴 좀 봐. 아주 부구적적 해가지고 술에 쩌는 저 얼굴. 자 이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하셨으면은 진정들 좀 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정말 헤어지실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두 분이 서로 애를 쓰셔야 합니다. 태계 선생님 진행하는 부부 진료. 부부 진료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매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예요. 점잖은 선비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휴, 부부 상담에 재능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면 한 달 연장하는 걸로 하죠. 연장. 예. 아, 김제의 사군자 수업도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안 여자들한테요. 아이고 보나마나 우리 김제 이쁜 얼굴 때문이겠죠. 다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그그 김제 수업도 연장? 아 헌데 그 신씨 부인의 강의 요청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부 노출 자제한테 그 오로지 그 양유지서 일과 그 그림 그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답니다. 그나저나 비익절이 코앞인데 이번에도 안 오신답니까? 의성군 대감은? 글쎄요. 의성군 본인이 빠진 생일잔치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 싶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아니 대체 언제 오신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번 진납국에서 보내온 그 편지, 그 편지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먼 곳에서 당수 보고 싶습니다. 아, 부인 먼저 건너가 주무시오. 차 한잔 먹고 해. 응?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응? 나비가 막 활활 날아다니는 것 같고 세상에. 애들 점심 산채 비빔밥에 꽁만두 어때? 좋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집 나와 있어도 되는 거야? 뭐 어때 시댁이랑 남편이 변하지 않으니 뭐 나라도 변하는 수밖에. 마누라랑 자식 귀한 줄 좀 알아야지. 태룡이는 지낼만 하대? 우리 태룡이 수업 시간에 안 좋은 거 처음 보잖아. 아니 여기 수업 너무 재밌대. 응?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해준다고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온다고. 중부학당 다닐 때는 그냥 그렇게 다니길 싫어하던 애가 아니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양육학당으로 그냥 빨리 가자고 그냥. 다행이네. 아유 가고 나발이고 뭐 개나 주라 그래. 정승자리도 안 주면 뭐래. 본인이 좋아서 행복해야지. 가서 정 아니다 싶으면은 나랑 밥 장사 날라고. 집안 어르신들 기절 초풍하시겠지만은 우리 태룡이 날 닮아서 음식 신동 있잖아. 타고났어. 그것도 좋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세상에 새고운 거 봐. 나 여기 벌 하나 그려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종이 보고 가셔요. 뭐 찾아요?
지전에 총이 보러 왔지? 밥 먹으러 왔을까? 몰라? 색지? 고려지? 태지? 아, 무슨 종이요? 예, 좀 들러보고요. 뭐 그러시오. 어쩜 이좀 아이고, 야, 옷길은 다섯 번 올려서 2년간 묶인 저의 지서 대표 상품이거만요. 몇 장이요? 다섯 장. 세 냥이요. 아이고. 세 냥? 아이고. 돈이 크네, 클거. 무슨 종이 쪼가리 다섯 장에 세 냥씩이나? 참나. 쪼가리? 아니, 종이 쪼가리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셔? 아니, 내일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견성을 높여? 아니, 당신도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지르는 거 아니오? 깜짝 놀라서 내가 얘기할 걸 볼 뻔했네, 그냥! 아유, 정말!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지금 아씨 작업 중이십니다. 아, 예, 예, 예. 아유, 참. 아, 하셔. 아이고, 그나저나 오늘 아씨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 우리 아씨 그림 너무너무 참말로 좋지 않아요? 모르는 내가 봐도 참말로 좋구먼. 아이, 그러니까 화상들이 이렇게 줄줄이 찾아와갖고 아주 그림 팔라고 생 난리를 쓰지. 그 그림 몇 점 팔면은 이 지소 안 해도 될 정도래. 아, 그래? 그림이 그렇게 비싸다고? 천연지 사임당인가 보네. 젠장 더럽게 이쁘네. 뭐 하는 거요 여기서? 종이 한 장 줘봐요. 예? 여기서 최고로 좋은 걸로. 내놔봐요 어디. 왜 이런겨? 이 여자가 뭘 잘못 묵었나? 아니 어째 남의 지소 와서 시비냐? 아니 지소에서 종이 좀 보자는 게 무슨 시비야? 마시게! 아, 그림이라도 그려보시게! 요! 남이야, 그림을 그리든 딱지를 잡아 연설을 쓰든 알아서 뭐하게? 아니 여기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물어가면서 장사해? 여기서 한양이요. 아니 무슨 종이 금태라도 둘렀어? 한양이 뭐야 한양이 한양이. 아니 이 여자가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네. 뭐가 다르다고 한양씩 하다 쳐먹어. 딴 거 내놔봐요. 여봐 봐봐 여 끝에 뭐 이거 울풀어진 거 봐봐. 요거 요런 하자품을 한 양씩 받아 쳐먹어? 아이고 도저히 이 옆에 내가 보자니까 재수 없을 까서 꺼져! 행패 부리지 말고! 무슨 일이요? 무슨 일입니까? 아, 그 별일 아닙니다 아씨. 내가 여기서 종이 좀 사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것도 좀 보자고 했더니 행패를 부린다고 합디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그게 아니고요. 책 고급지를 달래선 망쳐놓고 값도 치르지 않고 또 다른 걸 달라고 요소. 어치, 이거 봐, 이거. 힘 푹 빠져가지고 이거 봐봐. 힘도 못 쓰는 전기가 흐물떡 흐물떡 하는 거를 내가 왜 값을 내고 돈을 내? 아, 가져가세요. 우리 지소를 찾은 손님을 이리 기분 상하게 돌려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장사 똑바로 하시오? 욕한 게 여기 이게 얼마? 아이고 싹쓸이를 해라 싹쓸이. 수상이다. 영 느낌이 수상해. 다녀간 겪어봐서 아는데 뭔가 촉이 와. 방금 저 옆에네 분명히 어? 아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보 같이 가요. 여보
여기가 양유지소입니까? 그렇소만. 그럼 사임당 마님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마님, 외국놈들 행패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도망 나와 몇 백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마님. 저희 받아주십시오, 마님. 마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마님. 오는 대로 받아줬다간 거덜라. 마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이러들 나세요. 예. 못 들어가는가? 어서 데리고 들어가게. 어서. 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이달 들어서 벌써 몇 년째야. 근자의 외고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는 듯해. 아이고, 나라님 나셨네. 지소가 장사 잘된 뭐해. 이렇게 입들이 자고 나면 그냥 늘어나는데. 에휴. 아까 그 예뻤네.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미리 연통이라도 좀 주시지. 아니, 이리 몰래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이 다들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겠다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촌스럽게 환영식은 무슨. 비익당은 잘 돌아가고 있냐? 문사 특강이면 특강, 공연이면 공연. 이 뭐만 열었다 하면 비익당 앞에 바글바글. 운전 솜씨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 나 그냥 가야겠다. 이제 가지 마세요. 어? 이거 뭡니까? 와, 이거 뭐야? 한번 쳐다보세요. 함부로 먼지 큰일 난다. 에? 내려놔. 어서. 그나저나 조정은 어찌 굴러가고 있느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민체험만 드러내지고 나머지 관원들은 계속 그 나물에 그 비빔밥입니다. 아니, 전하께서 옥체가 많이 상하셨다는 소문이 돕니다.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아, 참, 그리고 그 양유지도 거기는 완전 쌩쌩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씨 부인도 화인으로 나날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림 팔라고 이 화상들이 아주 아우성을 치는 모양입니다. 아, 잘 됐어.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아까는 그냥 쨔쨔해가지고. 아니 근데 제 선물은 없겠죠? 괜찮아요? 다시. 아이고 마니 여러 명이서 자기에는 좀 좁을 걸세. 아유, 좁긴요.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서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어딘데요. 예, 정말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어떤 선비님을 만나 예까지 오게 됐었죠. 선비요? 예. 아휴, 그 선비님 아니었음 저희들은 아마 지인직의 황천길로 갔을 겁니다요.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한사코 됐다시며 나중에 비익방 그곳으로 한번 놀러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예. 고맙습니다, 마님.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 그럼 쉬세요. 예예. 예. 주세요. 네, 아주. 자자, 이쪽으로. 네, 예.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고 불 거야. 좀 쉬고 있어. 저희가 뭐라도 거들어야 될 텐데. 저 잘 처먹네, 저. 먹어야 돼. 요즘 아주 잘 먹어. 그럼 지금 안 먹고 백이나?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비켜줄게. 왜? 누가 저 인간 찾아왔네? 누가? 이거 돈 봐봐. 아이고, 이게 아니지. 이걸로 탁 주다 일단 들이키자고. 탁
좋지. 있는 것인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 벌써 2년이 지났네. 그동안 난 여기서 이 가슴이 타들어가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이다. 나리가 죽어가신 비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뭘 또 어찌해야 합니까? 나리만큼이나 저도 미칠 지경입니다. 허나 저는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년놈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야 하니까요. 반드시 나리를 복권시킬 것입니다. 빼앗긴 외면 직접을 돌려받고 우리 지균이가 지균이가 몰수당한 과거 응시 자격도 되찾아올 것입니다. 지균이의 벼슬길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제가 해낼 것입니다. 기필코. 조정 쪽에 다른 기별은 없는가? 나리 복권을 위해 뒷돈을 마련해서 보낸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네. 일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좌상대감에게 돈은 들어갔으나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눈구렁이 같은 놈. 그자만 믿고 있을 수 없겠어. 사람을 써서 조정 돌아가는 소식을 수시로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하기나. 예, 마님. 지균이와 지성이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던가. 예, 도련님들은 무탈하시답니다. 형아, 추워. 불 좀 떼달라 하자. 좀 춥게 지내요. 건강해지는 법. 저도 고프단 말이야. 징징 좀 대지 마.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조용 좀 해. 시끄럽다고 소리 내지 말랬잖아. 근데 어머니 냄새가. 어머니 보고 싶어. 곧 오시니 걱정 마.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도 곧 오셔? 지겹구나 이제 당약도. 이제 그만 올리도록 하라. 인삼으로 만든 한과이옵니다. 드시면 쓴맛이 좀 덜하실 겁니다. 어서 기력을 회복하셔야지요. 약이라 생각지 마시고 기운도 꾸는 쓴 차라 생각하고 드시옵소서. 일이야. 아바마마, 이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 아바마마 탓입니다. 앞뒤 깡막힌 샌님한테 억지로 등대미로 혼례를 시킨 게 누구였사옵니까? 어허. 망가진 제 인생 책임지시옵소서. 답답한 안방마님 노릇도 싫고 며느리 노릇은 더더욱 싫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결혼 생활이란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삼종지도라 하였다. 예비품을 떠났으면 응당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여인의 도리인 것이야. 사든복이 민망하니 속히 추스리고 돌아가도록 해라. 싫습니다. 여염집 여인네들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그네들 일이고 제게는 이렇게 든든한 아바엄마가 계시질 않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어디에도 묶인 데 없이 자유로운 예인으로 일평생을 살고 싶습니다요, 아바엄마. 네? 아바엄마. 그래, 사돈에게는 네가 몸이 병약하여 잠시 쉬러 왔다고 전해놓을 터이니 당분간만 경화방에서 쉬도록 해라. 네, 고맙습니다, 아바엄마. 아이, 네가 미쳤어, 진짜, 아줌마. 미쳤다? 아 좀 뱃속에 애기도 있으면서 진짜 아 이거 안 돼. 시끄러. 누나. 남매 우애란 내가 뭘 가지고 왔게요. 아 형님 빨리 좀 이리 와봐요. 아 형님이 좀 말려봐요 서. 아 빨리. 술. 어? 왜? 술. 아이고 시원하게. 술. 치워. 아니 복중에 애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어쩌고 이 사람아. 어 빨리 치워. 오늘 장사 안 해. 문 닫아 걸어. 빨리 술. 문 닫아 걸어. 뭘 닫아버려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 술을 낯술을 이 사람이 지금 내 생각을 해야지. 앉아. 아이 좀 앉아보시오. 언니는 부른배 감춰가며 맨 종일 종종 국밥 한 그릇 더 팔아보겠다고 용을 쓰는데 무슨 일이오? 저러냐? 이 시도 저걸 왜 이렇게 쎄? 아이 참 인자. 아니 대체 술을 언제부터 마신 게야? 말리지 마요. 나 오늘 술 안 팔어. 내가 저거 다 마셔버리고 오늘 그냥 확 죽어버릴래요. 아 인자 왜 이러나? 아 인자 이게 뭔지 아시오? 이거 어? 이거. 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면서 아래 사람 그냥 확 박부리고 인사 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싶다고요. 그래. 자 이거 먹어봐 이게 뭔 줄 아시오? 이게 귀족들이 먹는다는 동정귤인데 이 사회원장 나리한테 이게 딱 들어왔지 뭐요. 그래서 내가 임자 주려고 몇 개를 내가 샥 이렇게 했지. 왜? 임자 먹이려고. 맛있지? 달지? 나도 술 그만 팔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펑펑 쓰면서 우아하게 살고 싶다고. 아니 그래서 임자 내 있는 녹봉은 내가 거진 다 임자한테 갖다 주지 않소. 어? 자 오간 녹봉 턱도 없어. 당신 부인. 부인? 우리 부인? 양유치 손집 뭔지 한영돈 싹쓸이하겠던데? 명나라에서도 양유자면 알아준다면서. 게다가 그림. 그 그림 하나 팔면 기부하지 몰린다면서? 아 누가 그래? 당신 부인 사랑해? 아니 갑자기 왜 여기서 사랑 타령을 하고. 당신 부인 사랑해 나 사랑해. 물론 당신 사랑하지. 그럼 가져와. 뭘? 그림 가져오라고. 나 사랑한다며. 그럼 싹 다 가져다가 여기다 다 이렇게 가져놔 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요. 아니 그 사람은 그림을 자식보다 더 아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달래서 갖고 오나. 아니 팔지도 않은 그림 뭐하러 그걸 썼는데. 어차피 쌓아둘 거 그냥 다 가져오라고. 팔아서 나도 호강 좀 하고 살자. 하나 싫어? 아 생각하고 있잖아. 야, 나 정말. 아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마, 부인.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떻답니까 바깥 세상은? 참으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명국 공주가 만날과 왕자 혼인할 때 데려간 시종들이 그곳 사람들과 혼인해서 그 후손들을 바바뇨냐라 한답니다. 바바뇨냐? 어디 그뿐인 줄 아시오? 이 눈이, 이 눈동자가 아주 새파란 사람들도 내 직접 봤소. 그 고려 때 온 적 있다는 생목인 말씀입니까? 그렇소. 아니 대체 그 자들은 어디서 왔답니까? 땅에서 솟았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답니까? 무슨 요기를 부렸기에 그렇게 눈이 새파랗단 말입니까? 명국보다 더 세고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왔다더이다. 오직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황제가 또 있단 말입니까? 명국 말고 더 센 제국이 있다고요? 그렇소. 이거 한번 보시오. 이것이 이게 비단길을 통해 서역에 들어온 후추라는 것이오. 후추? 근데 이게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더군. 금보다 더 비싸? 네. 뭐 이런 선물을 다. 제가. 아우 이게 뭐가 이래? 어머나, 아우 이걸 어디다 써? 아우 한수 오셨습니다. 누가? 대고모님이 오셨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20년간 떠돌던 그 버릇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불쑥 종적을 감추고. 일간 찾아가 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송구합니다. 나도 이젠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늙은이 건강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법이야. 밤새 안녕하셨냐는 말 괜히 있는 줄 아느냐? 아직 정정하십니다. 주상 전하께는 인사는 올렸더냐? 근자에 옥체가 많이 상하셨다 들었다. 너 돌아온 거 알고 계실 터 늦기 전에 다녀오너라. 그간 강건하셨습니까? 몸이 늙어지니 종친들이 자주 그립고 생각나더구나. 우리 의성군은 신수가 많이 좋아졌어. 그래, 이번에는 2년간이나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야? 예, 명국을 거쳐 진낙국 방갈라에까지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호방하게 사는구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훨훨 떠나 천지를 문지방 발도 넘나들고 살고 있으니 그야말로 대장부의 삶이 아니더냐. 송구하옵니다 전하. 선의를 할 생각이야. 세자 나이 스물아홉, 진작에 그랬어야 해서. 내내님인 과인이 즉위한 지도 40년째.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 변한 세월이지. 아바마마! 유상숙부님,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그 꼬맹이 용주가 이리도 어여쁘게 장성하였단 말입니까? 그럼요. 저 철도 많이 들었답니다. 철이 들어?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내 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느니라. 어버머머, 그 부채 뭐길래 그렇게 화려해요?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도 명국산입니까? 오래전 우리 의성군이 과인에게 직접 그려서 선물한 것이니라.
어허. 감사합니다, 의상숙부님. 아 참, 아바바마, 제 그림 수련을 위해 독선생을 하나 데려올 생각입니다. 독선생? 알아보니 량류지소에 사임당 신씨 부인이 천재 화원이라면서요? 독선생을 청하려고요. 양류지소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된다 이놈들아. 어이구 개석거라 이놈. 어디 가느냐. 임자 어디 계시오 임자. 왜 이렇게 늦었어. 장사도 일찍 접었는데. 이거 사느라고 마포나루까지 갔다 왔잖아. 네 형들에게 거기까지 왜? 싱싱한 굴비 먹고 싶다면서. 이거 어떻게 먹지? 졸여 먹을까 구워 먹을까? 저기 졸여 먹는 거 좋아하잖아. 강이는 구워 먹는 거 좋아하면서. 그러면 우리 반반씩 이렇게 먹을까? 어 입술이 왜? 어 왜? 어, 그 옹알이, 어, 이 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자 이리 와. 아, 입술 어떻게? 아니야, 그냥 봐. 밥부터 먹어야지. 아니야, 뭐 밥을 먹어. 다 빨리. 아, 잠깐만. 들어가. 아우 나. 아우. 말아 말아. 아니. 아니 지금 밥이 됐어요. 아유 잠깐만. 아이고 이게 발이 이게 아니 발이요 손이요. 이 작은 저기 너 발을 베낀 거네. 더 잠도 요만해서. 어우 더워. 방이 왜 이렇게. 아니 임자 가만. 아이고 진짜. 부인. 가슴은 뒤었다. 숨 막히게 잘라냈고 눈물 나게 행복했다. 내게 그대 단 한 번의 증언만 해주면 돼. 금강산도 진분 태워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니들? 야 이거 뭐야? 숨은 그림 찾기? 남편에게서 교훈을 얻도록 해.
내 그림 독선생을 좀 해주시게. 송구하옵니다, 옹주마마. 덕분에 더 좋은 개인교사를 만났는데 뭐. 때가 되면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전천하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바깥나리께서 오셔서 그림들을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임신한 몸이요! 사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무엇이 그대를 이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오?